TV. 놀러와 3부 시작합니다. 또 한 분이 네 사라지셨네. 그러네요. 오는 뭐지? 중이어서 아, 업무 아, 중이시더니 설마 너 핑거스랩 했냐? 아 스포! 왜? 왜? 어떻게 된 거야? 뭔지 모르지만 내가 스포 당한 거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왜? 근데 사실 지금도 업무가 맞아. 볼일 보는 중이라 그러잖아. 아 그렇죠. 네. 싸는 중입니다. 싸는 중이십니다. 네. 업무 중이시지. 자, 그래서 미갈의 소전 소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소전이 패치가 된 게 크게 없어가지고요. 소식이 별로 없는데 이 오늘 가져온 소식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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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소식입니다. 오, 설마? 엄청 중요한 소식이에요. 네, 보업진 보죠. 네. 자, 글로벌 2주년 이벤트 별 5개. 5월 14일부터 5월 31일 7일 동안 5월 14일부터 31일이 되게 기간이 길잖아요. 7일이요. 그 안에 어쨌든 7일만 출석을 하면 쩐다. 출석 보상을 통해서 최첨단 마스크라는 것을 줍니다. 뭐야? 저 마스크를 어디에 쓸 수 있느냐? 5월 20일 날 상점에 오픈되는 5성 인형들 중에 원하는 거 하나를 와 미쳤다 가져갈 수 있어요. 와 컨셉이야. 제 눈 감고 있는 흰색 머리 완전 이쁜데? 그렇죠. 눈 감고 있는 애가 이쁘다. 와 권총으로는 컨텐더 은지 웰로드 캘리코 곰탱이 있고요. 기관 단총으로는 포돌이 79식 상렬시 수호미 백터 톰슨. 소총으로는 MQ 이유식 카구팔 포도카노 딸기카노 와짱 리엔필드 노태우. 돌격 소총으로는 안구사 그리고 마일리 자스민 K2 꽈탑 라플비 95식 97식 잠탱이 댕댕이 팔 흥국이. 기관총으로 피카피 망포 네개부 망오 산탄총 샤파리 사이가 김성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저게 마스크를 주는 거니까 페이스 오프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솔직히 네. 포도리 하지 맙시다. 졸렬하게. 아 이거 보니까 부럽다. 패고는 저런 이벤트 누가 저걸로 포도리를 뽑냐? 진짜 솔직히 누가 저걸로 포도리를 뽑냐? 진짜 졸렬하다. 아 포도리는 그냥 나오는 거잖아 그냥. 얼마만 안 뽑을 거예요? 네? 야 너 샷건 5성 다 있어? 샷건 5성 저 중에 하나 없어요. 그럼 그거 보면 되겠네. 네. 설마 포도리 뽑진 않겠지? 에이 사람도 아니다. 포도리 다들 너무하는구만. 아 여러분. 나는 누가 욕해도 흑자는 저렇게 뽑을 수 있다 그럼 뽑을 거야. 아니 저는 포도리 뽑는다고 안 했어요. 포도리 안 뽑을 거죠? 아 뽑을 거라 지금 얘기하세요. 아니, 1200명 시청자분들 앞에서 나 포도리 뽑지 않겠습니다. 나 포도리 네. 제조로 뽑을 겁니다. 확실히 네 좋습니다. 아, 포도리 좀 있으면 나올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공을 들여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비겁하게 여기서 마스크로 뽑는 건 남자 갈 짓이 아니에요. 그럼 마스크로 못 뽑을 거예요. 한낱 SMG 5성을 어디 줘? 그럼 어디 당연히 나한테 없는 샷건 사이가 뽑아야죠. 인정합니다. 이렇게 네. 말하고 이제 다음에 겜방 가기 전에 또 누군가 한 명이 지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소정 가차를 하는데 예. 뿅. 얼마 전에 말이죠. 먹키명이 아침 방송 지각을 한 날이 있었어요. 아 그날 뽑았으면 나왔겠네. 네. 그날 뽑았으면 나왔는데 아 그날 못 뽑았어. 호러 투나잇 하느라. 아쉽다. 그날 앉아가지고 녹스 켜가지고 딱 했으면 나오는 거였는데 아쉽다. 지각 찬스를 잘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놓쳐버렸어. 두 분은 나도... 소전 안 해요? 누구요? 두 분은 안 하지. 난 안 하지. 야 잡았어? 인리수복 하느라 바쁘다니까. 여기는 폐구 하시느라 바쁘고 여기 요리차원 하시느라 바쁘고. 나는 그랜드 후배랑 인리수복 하느라 바쁘고. 야 요리차원 접었어. 나 접었어. 11,000원 지르자마자 이틀 있다가 접었다고. 나도 요리차원은 솔직히 내 그 스타일. 하루 5,000원이면 잘 주겠지. 그 붕만겜 그거 씨. 아 붕만겜 남자답게 여장도 하고 난 네. 붕어빵 바로 나왔어. 지각이면 뽑는다고? 붕어빵은 다 가지고 있어. 육아랑 다 나왔는데 네. 재미가 없더라고. 이제 포도리는 반드시 제조로 뽑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뽑을 거니까요. 다들 뭐 아쉬워할 준비하세요. 금방 뽑을 거니까. 흑잠 픽업 얼마 안 남았어요. 흑잠 픽업 날 나도 지각 한번. 이거는 그럴만한데. 네. 아.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실친 시키가 분들이 다들 인리수복을 많이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벤트 소식을 듣더니 슬슬 리콜 각을 보고 있습니다. 뭐야 5성을 준다고? 뭐야 받아볼까? 이러면서 지금 그분들 흑자한테 다시 인리수복 하러 오실걸? 지금 100%걸? 네 그러고 있는데 흑자 비주얼이 보통이 아니야. 네 좀 돌아오는 친구들이 좀 여기저기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총들 중에 함정 카드가 좀 있어요. 뭐 그리즐리 79식 톰슨 뭐 왓짱 리엔필 자스민 K2 꽈탑 뭐 이런 거는 뽑으시면 안 됩니다. 잘 나오는 거니까 현혹되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샷건으로 가십시오. 꽈탑을 뽑는 사람이 있어? 없죠. 꽈탑은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네. T땡땡이 꽈탑이에요. 절대 뽑으면 안 돼요. 쓸 데가 없어요. 똥 먹는 데 카레 얘기하지 마라 이거 아니야.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소전 소식을 PD님 드리고 나서 보니까 뭐 복각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 흥국이 라이브 2D 있었던 복각 이벤트를 하는데 뭐 없으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좀 뽑아보십시오. 전 다 있으니까 뽑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으로는 이어서 아이돌 활동일지 빠르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격 상태가 아니라 졸업 상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죽은 거 같잖아. 아니야. 진짜 죽은 거 같아. 네, 졸업 상태가 나오고 있어요. 약간 그 본 아이덴티티 이런 영화에서 걔가 이렇게 저 사진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있는 느낌이야. 아. 2편이었나 3편 마음에서. 네. 좀 쉬어요. 피곤해 보이네요. 마지막에 딱 전화 뜨면서 익스트림 웨이즈 나오면서. 어쨌든 자 현재 총 2,418만 표, 당일 득표 51만 표 달성을 했고요. 여전히 부동의 1위 우리 미키 500만 표, 2위에 치하야가 저기 표는 당일에 19,000 표를 받았는데 그치. 무대 한 번도 못 섰죠 아마? 하나도. 예, 네, 치하야가 졸업 이후에 무대 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가리가 제일 싫어하는 워스트군요. 아니요, 제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가슴 작다고 싫어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2D 인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친구들 좋지만 그나마 좀 덜 좋아하는 친구. 가슴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라 덜 좋아하는 친구. 쓰레기. 너무 진지충이야 얘가. 너무 진지충이라서 그래요. 네, 진지충이라서 그렇고. 중요한 건 저번 주에 한 명도 졸업을 못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졸업 임박을 적을 수 있게 됐어요. 이효리. 아. 그 A랭 챌린지까지 했죠 이제. 아 그럼. 네. 이제 아마 무대 한 두세 번 정도만 더 하면 졸업! 이효리가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졸업각은 지금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이효리가 말이죠 한 10만 표만 더 받으면 마코토를 제치고 4위의 자리까지 다음 주 가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마코토 떡락 중인데 네, 이번에 이제 또 치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마코토가 좀 많이 사랑을 못 받고 있거든요 요즘. 네. 무대에는 많이 서는데 이효리가 워낙 표를 많이 받아서. 아 맞다 이거 뭐 제주는 고미구리고 박수는 저번 주 아이마스 때 히포와 와디드도 함께 했었죠. 아 그렇죠. 네. 네, 놀러온 손님 히포와 와디드가 와서 함께 했었는데 중요한 건 정성은 드려줘. 약간 그러면 옛날 버전으로 생일 축하 노래 게스트 생일 축하 해야 되거든요. 네. 일본어로 다 같이 불러. 아니 한국어로. 한국어로 불러요. 축하해줘야 됩니다. 네 마코토 생일이었어요. 자 준비됐지? 준비됐지. 새해도 생일 축하합니다. 저게 무슨 베인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마코토 생일 축하합니다. 마코토 오탄조비 오메데토. 현준이 저거 보면서 별 생각 다 하겠다. 자꾸 카메라에서 멀어지네요 현준이가. 아니 와디드 제일 재밌게 했어. 네. 아 베인은 이쪽이지. 네. 롤 프로게이머 두 명과 함께한 아이돌 마스터 방송. 네. 그리고 이때 이사구 빌런님께서 표를 던지면서 와디드 원하는 곳에 써 라고 약 12만 7천 표가 야.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와디드의 최애캐를 가리는 무대가 있었는데요. 수많은 프로듀서들이 영상 도네이션을 보내면서 와디드 표를 우리 아이돌에게 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와디드가 취향이 확실합니다. 2D를 좋아해요. 베인이 램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애니마스 영상에 나오면 혹했다가 3D 공연 영상에 나오면 또 빠져요. 아 모델링이 별로네. 그래서 아즈사 곁에 그 영화 2D를 보고 아즈사 괜찮은데 이러다가 아즈사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아 좀 아닌데 서순이 잘못됐다면서 2D를 뒤쪽에 보내줬으면 아즈사로 갔을 텐데 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리얼 춤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뭔가 입체적인 걸 싫어하는 오로지 2D를 좋아하는. 네. 네. 뭐 아디도 어쨌든
우리랑 잘 맞아. 네. 중요한 건 와지드 최애캐는 이오리였다. 맞습니다. 아, 역시 츤데레다 역캐는. 네. 츤데레를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오리가 8만 표를 가져가게 됐고요. 히포는 아, 참고로 히포는 마코토한테 줬습니다. 네, 고민 끝에 마코토. 마코토. 네. 역시 탑라이너가 뭘 좀 안 해요. 마코토요. 네. 야 근데 와디도 단발 엄청 좋아하더라. 걔 최애캐 램이라고 몇 번을 말해. 걔 그로테스크한 거 좋아할지도 몰라. 램이 막 몸이 막 뒤틀리거든. 램 김도님이 하신 게 램 아니야? 맞아. 어 맞아요. 네, 김도님이 코스프레 한 게 램. 램도. 내 베인이가 카오리라 그랬는데. 누가 말하기를. 아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뭐 어쨌든 그래서 네. 남자역 하기 쉽겠다 씨. 당일 득표 1위는 아즈사였고요. 얘는 우리가 상식 대전에서 얘 상식 수준을 봤잖아. 네. 벌써 이런 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얘 부식해. 아, 공부 좀 하자. 공부 좀 해줘. 기본 교양은 쌓고 살자. 노력하자. 아 진짜. 넷플릭스 하고 있잖아. 볼 수 있어. 불편하네요. 우리가 너무 편해. 대화가 안 되네. 너랑 있는 거 맞아. 이 공간에 너 하나 때문에 지금 불편하다고. 제가 갑분싸 내 시켰나요? 아 정말. 이거 이제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무대가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예, 식사 시간을 빼면서 열심히 무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이돌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끝났나요? 네. 아, 또 이 얘기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낮게임 프로그램 소식 이제 아 네 AWL이 끝났고 박준 네, 선수 결승전이 마무리가 됐죠. 아 박준 너무 완벽한 경기력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아 로라이어 씨 숨도 못 쉬었어요. 네. 패치된 버전으로 했으나 패치된 것과 패치 않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로라이어 선수가 원래 워든을 많이 쓰시죠? 근데 그 대오크전에서는 어차피 워든 잘 안 나온. 아 그래요? 어차피 데몬. 어차피 아 분명히 블레이드 마스터를 하향 시켰거든요. 기본 데미지를 감소시켰어야 돼요. 너무 세요 그래도. 그냥 세다. 그냥 사기캐다. 여전히. 나머지 1티어들도 좀 하향이 됐더니 더 세더라.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에어 형한테 좀 들었거든요. 요즘 다 오크가 우승한다고. 네. 이제 다른 대회에서는 1, 2, 0 선수가 오크. 결승전을 오크로 가가지고 오크 대 오크전에서 1, 2, 0이 이겨서 우승을 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다 때려잡았어. 예. 패치되고 오크가 지금 너무너무 사기다. 이게 너프가 됐는데 그렇다고 오크가 엄청 세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지금 오크가 다 이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이런 패치에서 저는 결국에 나이테프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연구를 또 하다 보면 왜냐면 중립영웅이 문엘이나 워사냥 때문에 중립영웅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유연성이 나이테프가 제일 좋아요. 연구가 좀 덜 돼서 그렇고 네. 물론 오크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크도 좀 쓸만한데 언데드가 중립영웅 쓰기가 좀 안 좋아요. 코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죠. 힐 뭐 이런 게 없고. 그래서 뭐 좀 연구가 좀 더 되면 밸런스는 잡힐 거라고 봐요. 네.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이런 것일 뿐. 네. 네.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크가 엄청 세고 걔게 다 우승을 하고 있는데 딱히 이것 때문에 그렇다, 뭐 엄청 바뀌었다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네, 네. 맞아요. 좀 지나면 잡혀질 것 같아요. 찾아갑니다. 네. 네. 언대는 구려요. 1, 2, 0 맞아. 우승을 위해서 버린. 언대는 좀 구리고. 네. 자 그리고 에어트랙스 비가 호로트나잇. 당연하게도 차회 완판. 아, 네, 요거는 이미 지난주에 차회까지 완판되어 있었습니다. 이야, 진짜. 와, 부럽다. 5주차 방송을 할 때 이미 7주차까지 완판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 완판남 에어트랙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끝날 때 보니까 한 75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확정이고 다음 주에도 25에서 스타트를 찍으면서. 만약에 또 50이 차면은 8회차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에어트랙스 하는 걸 보니까 네. 공포 게임에 보자. 어, 네. 지금 뒤에 있어. 도망가야지. 타임이죠. 퍼즈 메타야?
예, 놀라가지고 퍼주했어요 지금. 놀라가지고 퍼주했어. 커넥션 커넥션 로스트는 뭐야? 죽었다는 얘기였죠. 아, 죽으면 커넥션 거야? 로스트거든요. 아니 뒤를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도 가장 궁금해서 자꾸 하는데 바로 뒤에 있으니까 으악! 하고 도망가. AFK를 하면서 죽어. 아니 보통 이제 공포 게임이 잘 만든 게 있고 잘 못 만든 게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네. 잘 만들어진 공포 게임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좀 이 돈 없이 만드는 티가 좀 많이 나는. 네. 근데 하다 보면 별로 안 무서워지고 그런데 에어트렉스는 그 게임의 퀄리티는 중요하지 않아. 똥겜이어도 네. 인정합니다. 나 그 본인의 그 포인트가 있어요. 공포 게임기의 풍월량이죠. 그 포인트만 딱 충족을 시켜주면 무조건 액션이 나옵니다. 네. 놀래미, 사운드, 그리고 어두움 이 3요소가 있으면 그지같이 만들어도 이게 나와요. 네. 와. 매크로처럼, 매크로인데 진심이에요. 와.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이때 제가 첫 번째 게임으로 SCP 오퍼레이션 디센트라는 좀 그래픽 상향된 SCP 게임을 했는데 거기서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형이 분명히 1시간 반 정도 그걸 했거든요. 근데 막 15시간 방송한 사람처럼 쉬고 있더라고요. 어제가 6회차 방송이었는데 그 형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처음 봤어요. 너무 집에 가고 싶어. 옆에 앉아있는데 느껴져요 막. 너 하기 싫은 게 너무 느껴지는데 아직 1시간 반이 남았어요. 와... 야. 힘내십시오. 어쨌든 네,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좀 힘든 게 이제 이 형이 워낙 많은 게임을 했다 보니까 슬슬 게임을 찾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자기의 유명한 건 안 됩니다. 유명한 그 형이 다 해봤거든요. 유명하지 않은데 근데 해본 거를 또 해도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이 한 1년 전에는 그랬거든요. 요즘은 좀 단련이 돼가지고 했던 거 또 하면 그 액션이 안 나. 돈을 좀 많이 네. 모아서 어디 가요? 야외를 방송해요. 흉가 체험 이런 거 한번 하세요. 네, 여러분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자기에 좀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형이 여러분 저게 단련이야 싶은데 저기 어디 그 여기저기 동네 가셔가지고 저 형의 3년 전 리액션 보면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엄청 발전한 거예요. 네. 거의 아이언맨 마크 1과 마크 46의 차이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네. 엄청나요. 지금이면 엄청 달라진 거예요. 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12시 네, 12시입니다. 오즈 아레나 펍지 서바이벌 시즌 1 펍지 공식 B투어 네. 재정 수준에 따라 펍지 투어 포인트가 부여되고 펍지 한국 지역 대회 종료 프로 투어, A 투어, B 투어 모두 포인트 합산 순위에 따라서 글로벌 대회 우선 출전 자격을 얻게 되는 네. 오조 아니고요? 오즈 오즈입니다. 네. 오즈 네. 프라이팬 하면 오조라고 보이기도 하네. 네. 아 그러네. 오즈 하면은 르카프 오즈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오즈입니다. 네. 오즈 아레나 펍지 서바이벌 시즌 1이고 비투어예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투어고 총 상금은 1,000,000원인데 현물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현물이 포함되어 있는 1,000,000원이고 저랑 사신이랑 둘이 중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팀보다는 이제 프로를 지향하는 아마추어 팀들의 비중이 좀 높고 그다음에 36개 팀 중에 그게 이제 이번에 상반기 끝나고 점수 합산해서 밑에 몇 개 팀은 빠지고 또 위에 10개 팀, 6개 팀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프로팀으로 올라갈 만한 팀들이 이번에 좀 나온다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A투어가 없죠? A투어가 없어요. 지금 프로투어 세계에 저희가 B투어 아마 최초일 거예요. 이게 오즈에서 하는 네. B투어가 B투어 있어요? WDG? 네. 그래서 A 투어가 지금 없어요. 네. 네. A 투어 좀 네. 저희가 A 투어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쉽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펍지 배그가 패치가 좀 있어서 3레벨 헬멧이 무조건 보급에 나오게 하는 버전, 이 라이브 버전인데 좀 많이 바뀌었어요. 총기 밸런스도 바뀌고 뭐 AR이 기본 너프되고 AK가 조금 버프 상향 조정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번 이벤트 서버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그 전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던 많은 대격변이 된 패치 이전 버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펍지가 어떤 식으로 지금 e스포츠를 했냐 만들었냐면 예전에 핫스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핫스톤이 그 하마코가 포인트가 제일 컸고 예. 큰 대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금에 따라서 포인트를 블리자드가 나눠줬거든요. 차등 지급을 하고 자잘한 뭐 와글와글 뭐 이런 데에도 포인트가 조금이라도 다 있고 그래서 핫스톤 대회가 상금이 작은 대회도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 포인트를 확보해 놔야 블리즈컨을 그렇죠. 마지막은 결국 블리즈컨 가야 되기 네. 때문에 한마디로 상금이 아니라 포인트를 따기 위해서 여러 대회 출전을 하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프로 투어가 포인트가 제일 많고 A 투어가 그 다음에 있고 B 투어가 그 다음에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줘서 결국은 글로벌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국가 대표를 그 포인트 합산 순위로 각 지역별 국가 대표로 매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e스포츠를 구성을 해왔기 때문에 A투어는 거의 아마 프로투어랑 똑같은 팀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A투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영업도 하고 있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일단은 펍지는 대회를 만드는데 컨텐츠를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맞아요. 하하 트위치 아프리카 카카오에서 생방송되고 딜레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시청자분들이랑 소통이 가능하고 생방송 시청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우스랑 기계식 키보드랑 또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먹히면 결혼식이 2시예요. 네 그쵸. 그래서 13일인가요? 제가 못 갑니다. 13일 맞아. 네. 13일 오후 2시. 어디죠? 수원이요. 수원인가요? 네. 제가 그래서 못 가요. 여기서 한 얼마 걸리죠? 좀 걸리던데요? 여기서 가면 한 1시간 반? 아 차로 오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차로 가는 게 1시간 차로 정도? 가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아 죄송합니다.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인데 오프라인 현장에 카메라가 가진 않아요. 네, 네 이게 그 각 지역 오즈 PC방에서 네. 여러 군데에서 오프라인 제가 거기마다 이제 다 관리하는 분들이 오즈 측에서 가서 네. 그렇게 진행해서 딜레이는 필요 없어요. 는 거죠. 네네네. 네, 딜레이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현장에 인터뷰까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의 영상이나 촬영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네, 없어요. 네. 그렇군요. 결혼식을 라이브로 하냐고요? 안 됩니다. 배그를 네. 해야죠. 우리 낙겜은. 네. 네 배그 해야죠. 낙겜 배그 해야 됩니다. 네. 배그 해야 돼서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나고 만약에 늦게까지 뭐 하면은 제가 뭐 겜방 킨 다음에 카카오톡, 페이스톡 해가지고 짧게나마 인사라도. 어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아니요 오조 말고도 불참하는 인원들이 좀 있어요 회사 일 때문에. 네 그쵸? 맞아요. 저랑 PD님이랑 PD님들 조나님. 네. 아니요 셋밖에 없을걸요? 제가 알고. 아 셋밖에 없어요? 아닌가? 더 있나? 더 있지 않을까? 아 도아님도 있구나. 못 듣네. 40대 전 이후로 완전 갈라섰구나.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도아님이 저한테 네. 그 저희 뭐 할 기획 뭐 하신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 뭐 있다. 저한테 그래서 혹시 하실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아, 전 좋죠. 이거 좋아하는 컨텐츠다 이런 거. 아, 저 되게 좋아한다. 근데 네. 어제 블루나가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나 이거 하고 있어 그랬더니 나랑 성수랑 수민이랑 셋이 한다는데.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나한테 얘기를 하고 기획서도 나한테 먼저 보여주고 나한테 할 생각이냐고 물어봐 놓고 정작 저 세 명이랑 얘기를 하고 회의하러 가는데 막 신나 가지고 막 예, 네, 그러셨더라고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했는데? 그 삼국지 그 뭐 하는 거 있어요? 삼국지? 네. 아니, 맘 바꿨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왜 안 해줬어요? 삼국지는 마계 삼국지인데. 아, 모바일. 아. 그래서 손절 당해서 아, 이 내가 먼저 한 게 내가 당한 거다. 네. 아, 내가 먼저 물어본 것도 아니야. 거기서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 내가 얘기를 해줬지. 좋아요. 아, 저 좋죠. 근데 나를 뺐더라고. 내가 두한 형한테 너에게 했었어. 삼국지 좋아한다고 너. 그래. 블루나도 나한테 얘기했었어. 근데 정작 난 없어. 넌 바쁘잖아. 정작 나도 없다고. 쟤 안 바빠.
아 그래요? 쟤 뭐가 바빠? 아 그래요? 쟤 바빠 보이던데? 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요새. 없어. 다 날라가서 없어요. 아니 당장 이번 주말에도 일요일에 하잖아요 오즈. 그거라도 해야지 이제. 네 일을 해야죠. 밥값을 해야지. 50시간 빨리 채워야 되고. 아 50시간 언제 채우냐. 왜 얘기했어 그러게. 50시간 왜 얘기해가지고. 맞아. 근데 그때 약간 악셀이 필요했어요. 없어도 돼. 너 없어도 미가리 됐어. 중요하냐? 미가리는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거야. 네가 옆에서 양념 안 쳐도. 아 양념 너나 쳐? 잘해. 너나 잘하라고. 남한테 기웃거리지 말고. 아 근데 사장님 한어리가 2분 받고 싶다 그랬는데 어 그게 1분 때 사장님 안 계실 때 그 말했거든요. 근데 3분에서 50시간 이런 걸 던지지 말라고. 예. 아 그냥 문턱이 지나가는데 때려주고 성공한다. 뚜시뚜시 나 성공해서 혼남 PD님처럼 해가지고 성공한다. 나 2,000명 찍어가지고 어? 소풍님처럼 2,000명 찍는다. 아 그러면 좋아하실 사장님이랑 듀오 한다. 어떻게 뭐 호스팅 좀 해드려요? 이거 한다. 아 언제인가. 아 이거 꽃남 PD 방송 계속 하고 있나? 하고, 네,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겠죠. 네. 네. 주 콘텐츠 술 먹방입니다. 네. 아니 술을 막 8시간씩 먹어요? 가끔 란돌님도 란돌님도 가끔 나와요 방송에. 네, 네. 막 란돌님 잡혀가가지고 막 옆에서 막 얘기하고 있고. 야 아니, 대단합니다. 아니, 보고 있으면 한 네. 8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위 빵꾸 날 것 같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저희 회사에 직원 한 분이 보고 계시길래 너 이거 왜 보냐 네. 재밌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나가면 한 명이 줄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이게 가끔씩 보면은 네. 막 새벽에 회사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네. 틀어놓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나가면 줄어가지고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고. 야 어제 21만 명 봤어요. 와. 오 진짜요? 이야 지디네. 와 성공하셨네. 롤드컵 결승인 줄 알았잖아. 야. 내 좀 봤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진짜로 따끔하게 얘기해주면 네. 그럼 망합니다. 다 그런 얘기해요. 네. 다 함께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졸라. 개노잼이야. 아 문제야. 아 이걸 막 개노잼 누가 보냐고. 의리로 보고 있어 다들. 제가 들어온 제가 전에 받은 따끈따끈 소식에 의하면 그쪽에서 그 나이스 게임 TV와 제휴를 하고 싶다고. 재미가 있어요 제휴를 하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얻을 게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형 미안해 나 방송 갑자기... 사이트도 몰라. 갑자기 그 미디어. 그니까 생각이 나네요. 아 룸미디어는 그래도 재밌는 거 좀 있었어요. 물론 거기도 노잼이 많았지. 어쨌든 그리고 아까 코스프레 언제예요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 중국 쪽에 의뢰가 되어 있는 상황이 보여요. 저도 린냥이 사냥이님한테 이거 그 크레이토스 수염 알아봐달라 그랬어요. 오. 내가 이거는 미실 거예요? 미쳤냐?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니구나. 근데 사장님 밀어도 멋있을 것 같아. 아니 멋 없어. 아 진짜 근데 약간 아니, 내가 두상이 나도 못생겨서 안 돼. 아 멋있을 것 같은데. 두상이 이쁘면 남자 학생들 한 번씩 밀어보거든요. 각이 딱 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머리 이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네. 이걸 안 하고 머리를 좀 짧게 깎고 분장을 좀 제대로 하고 수염을 좀 붙이면 네.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짧게 안 깎고 오조가 썼던 콘돔 같은 거. 아 그게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재밌을 거냐? 재밌어요. 재밌어. 꿀 재미예요. 좀 더 봐요. 저게 싼 건데. 아, 나 진짜. 아, 나 이게 어디냐 이래서. 재미 아빠 보장... 이건 누구야? 재미는 이미 보장되어 있네. 네. 야 콘돔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아빠가 돼? 공부해. 아 뭐 할 때 벗나 보지. 아. 초박너른 뭐야? 오카모토 널 고무 널 0.03 널 딸기향 널 그만해! 그만해! 미친놈들아 그만해! 얇은 널 오카모토가 왜 나와? 아, 아 재밌네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의뢰가 된 거에 지금 배송 준비 중에 계속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까지 변화가 없으면은 판매자 문의를 넣어보고 뭐 된다 못한다 패드백이 또 오면 그때 이제 바꾸든가 해보는 걸로. 저도 그래서 이거를 이거 머리를 할 수 있으면은 그걸 하고 네. 빨간색 이걸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근육맨 티셔츠를 하나를 사서. 네, 그렇죠. 근육맨 티셔츠. 아. 네. 근육맨 티셔츠를 해서 이렇게 좀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습니다. 근육을 근육맨이 될 순 없으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죠, 그럼. 아. 그리고 제가 그 코스프레라고 세 가지 컨셉을 해야 되거든요. 세 개나 해야 돼? 아니, 세 가지 콘텐츠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춤, 하나가 앙스타, 두 개는 확정이에요. 하나가 아직 없었는데 고민 끝에 나온 게 주제가 초심을 찾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 스튜디오에서 닭을 튀기자. 야, 스튜디오 닭 튀기는 거면 여기 냄새 안 빠져. 아, 냄새 안 빠져요? 어, 그럼. 아, 저기 그럼 밖에서 튀기자. 밖에서 튀기면은 저기서 뭐라 해. 친구 들어와. 안 돼, 안 돼. 여기 비싸서. 네. 집. 저번에 어? 고기도 구워 먹어 봤는데 제가 아. 늦게 빠졌잖아요. 와, 그때 상 여기 네. 고기 장난 아니야. 근데 엄청 안 빠졌잖아요. 근데 후반 때 닭을 어. 반 마리나 한 마리만 딱 튀기면 어. 연기가 좀 나긴 하는데 어. 그 정도면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예. 닭을 보고 있어요. 예. 우리 집에서 안 해요. 배달 가. 아니요, 뭐 배달 가. 안 돼. 그 괜찮다. 안 돼, 안 돼. 안 코스프레하고 배달.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시청자 한 명. 제작부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지금 뽐뿌 가서 카메라. 아야, 아야, 경찰한테 잡혀갈 것 같은데요? 제가 촬영을 했는데. 아야, 꺼져, 꺼져 버려. 아니야, 아니야. 바로 붙잡혀갈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배달. 아니야, 아니야. 현행범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미키가 닭 배달해 주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미키로 할 거야? 치킨 나노. 양념치킨 제가 그거 아니야. 형 메이킹 필름 찍어드리려고 카메라 산 거예요. 아니야, 몰랐죠. 유튜브에 닭지 시킬 거예요. 괜찮네. 그 유튜브에 올리면 안 돼요. 이게 춤을 추려면 음악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음악이 저작권에 걸려서. 아니야, 아니야. 메이킹 필름은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필요 없어. 형이 어떻게 꾸미고 막 아니야, 이런 거 하고 그런 거야. 아니야. 괜찮다. 허니 반반 나노. 오조가 되게 잘생겼어요. 예, 네, 오조가 되게 잘생겼고 멋있고. 예. 넘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제닉스 장애들. 그거면 그냥 끝난다. 컨텐츠 하나. 닭을 여기서 튀기지 말고 그냥 니네 집 치킨을 해서 시청자 한 명을 추첨을 해서 제닉스 장인어른 얘기하죠. 직접 제닉스 장인어른 이번 시즌 3가 그 대신에 아, 저 절대 야유를 안 나갑니다. 그 대신에 뭐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안 할게. 우리가 차로 해서 시청자 집 앞에 해서 인증샷 같이 딱 찍고 오는 거야. 오. 그럼 사실 뭐 밖에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되게 꾸미고 혼자 다니면 쪽팔릴 수 있는데 꾸미고 촬영하는 것처럼 하면은 안 쪽팔려. 어, 차량 대여가는. 어. 우리가 차에 꽁꽁 숨겨서 맞아. 그 시청자 집까지 가서 시청자한테 갖다 주기만 하는 거예요. 아. 지나가던 유치원생이 그럼. 엄마, 형이야, 누나야. 그럼 유튜브 되잖아. 생각해 봅시다. 아. 서울에 있는 분이면 서울에 있는 분 하네. 예, 서울 한정. 일단 아차산로 339 아 32군 아차산로 329 예약 하나 하겠습니다. 그 블루나 집도 근처에 있거든요. 같이 예 그렇습니다. 드릴 말씀이 이거 완전 기획물 아닙니까 이거? 야스 노벨. 야,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요거는 좀 추가 좀 받아 되겠다. 하루 날 잡고 몇 군데 이제 다니는 거야. 괜찮네. 괜찮네. 그 대신에 닭은 니네 집에서 정가로 잘 살게. 페리카나 꼭 페리카나. 페리카나 맞지? 페리카나로만. 네. 좋은데? 네. 대성. 괜찮은데? 그렇죠.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저러고 다녀? 먹고 살려고. 좋네 되게. 그러면 미가린의 페리카나도 돈 벌 수 있고 실적 나오고 그리고 나이스 게임 TV도 도네이션으로 들어오고. 그렇지. 오. 한 다섯 군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죠. 어, 너무 많네요. 닭은 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네. 너무 많네요. 닭과 두 마리씩 세 군데 갑시다. 닭은 쉽지만 미가령의 심장을 미갈의 심장을 싶겠죠. 한 군데 양념 하나 후라이드 네. 하나 해서 세 군데만 갑시다. 아, 배고프다. 네. 신청 받아서 수도권 세 군데만. 수도권? 서울만 해. 아, 서울. 서울이라니. 서울 다섯 군데 하면 되잖아. 네. 아차산로 329 일단 하나 해주시고요. 아니, 세 군데. 다섯 군데 너무 많습니다. 가까운 데로 올리면, 네. 가까운 데로 하면 뽑으면 되지. 저희 아버지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되게 궁금해 하세요? 세 군데 갔어. 한번 오세요. 아니야. 세 군데. 서울에 세 군데. 현이나 명이 하나를 끌고 다니자, 그리고. 그 개를 끌고 다니자. 아이, 그럼 너무 힘들어, 진짜로. 안 돼. 걔네 차 타면 토해. 어. 아, 그래? 안 돼. 아이고. 아, 그리고 노원 말씀하시는 분인데 진짜 나쁜 겁니다. 가능하면 그나마 그 이쪽 동네로 가야지. 노원이면 아, 노원이. 야, 노원이면은 내가 우리 집에서 주문할게 그냥.
네네 치킨이 노원에 있어요. 네. 네. 네네 치킨하고 한번 만나면 너무 멀어. 노원. 노원. 아 미아 사거리. 아, 네네 뭐 웬만 갈죠 뭐. 아, 돈만 주신다면요. 아 그럼요. 이걸 어떻게 이 직접 배달하는 거를 어떻게 뽑을지에 대해서 요거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해봅시다. 아, 네. 어, 결정된 거예요? 아, 그럼. 어, 이거 진짜 잔인하다. 아니 이거 요번에 닭 튀기느니. 코스프레 어차피 샀는데 미가랑 닭 튀기는 좋죠. 오조집 가서 미가리 좋지. 형 이거 매수해야겠다. 그 형 친구분들 있잖아. 그 칼로 시작한 닉네임 그분. 그분 섭외하고 해가지고 사당동만 세 바퀴 도는 거야. 아 나쁘지 않네. 신림동은 좋죠. 신림동 가까우니까. 신림이요? 아, 신림동 여기 가깝나요? 여기서 가깝죠. 네, 신림동. 아, 신림. 신도림 신림. 아 같은 성씨 쓰는구나. 한 집안이네. 한 집안이야. 요거는 이제 그 시청자들의 어떤 분들한테 우리가 배달을 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 좀 아이디어를 네, 좀 짜서 추후 회의를 네. 해서 신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6월에 해야 될 거예요. 자, 6월 제닉... 되면 외주가 많아서 네, 뭐 빨리 해야 돼. 5월 말도 많아. 제닉스 장인어른 시즌 3. 네. 자 오늘은 땜빵 아니 지난주는 할로우와 조커. 네. 네. 배트코믹스의 바텀 듀오 여기서 오셔서 재밌는 거 많이 뭐 만들어주고 확실히 바텀 듀오다 보니까 말이 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편하게 방송했습니다. 오랜만에. 아 나이스 게임 TV 방문 수령이 안 되냐? 오! 지방에 사는데. 내가 직접 글로 갈 테 닭을 받으러 가겠다. 되죠. 아, 안 될 이유 없죠. 테이크아웃. 그렇죠. 어. 그럴 거면 원래 저러면 테이크아웃 하거든요. 아니, 저 정도면 그냥 사인회 하죠. 아니야. 사인회 하죠, 이 정도면. 사인회 아무도 안 와. 그게 재밌는 거야. 야, 하늘아 너 그러다 죽어. 아이고. 5조, 아니 5조랜다. 노조 만들면 되지 뭐. 산재 신청. 아, 여기서 사인회를 한다고 누가 와요. 그냥 방송 켜놓고 형 혼자 썰 푸세요. 피가 끌린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썰 그냥 개인 방송 하는 거지. 먹방 치킨 먹방 하면서 오시는 분들 있으면 사인해드리고. 사인해. 치킨 하나씩 나눠드리고. 얼마나 좋아. 하 사인해 하면 선착순 세 명한테 닭 주고. PC방 손님들한테도 홍보 좀 하고. 선착순으로 닭 주면은 나이로 패날게요. 이로 패날게요. 닭을 팔 거예요. 아 파는 거면 네. 만 그, 얼마라고? 15,000원에 15,000원짜리를 네. 25,000원에 팔 겁니다. 아 프리미엄 붙여서 프리미엄. 그럼. 약간 여고생 땀맛 빵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지. 여고생 발바닥 맛. 아 정신 감사합니다. 앞면까지는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꼭 보겠습니다. 5만 원이면 해드리고 싶다. 아 광명 여기서 광명은 웬만한 서울보다 가까워요. 네, 그렇죠. 가까워요. 네, 저쪽이니까. 여기는 옆이니까. 여기 광명대입니다. 신도림이라서 광명대요. 여기 웬만한 무슨 노원구보다 광명이 훨씬 가깝거든요. 아, 그럼요. 광명 부천대입니다. 네. 근데 이거 영철이 형이 차 타고 이동하면 약간 페이데이 느낌 아닙니까? 야 얼른 내려 얼른 내려 얘가. 쓱 나와가지고 딱 배달하고 야 들어와 부천 광명대입니다 여기.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망기는 왜 또 발을 담그려고 저분들끼리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아 결혼하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아 결혼하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결혼하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한끼 줍쇼네. 한끼 드십시오. 그래 한끼 드십시오네 이거. 가서 같이 밥 먹고 한칙 줍쇼. 치킨 드십시오. 치킨 드십시오. 아. 야 요거 좋습니다. 또 구체화를 해서. 네. 아 장인어른 오늘은 오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롤러와 날 하면 안 되나요? 직관하고 치킨도 먹고. 아니 그렇게 되면 롤러와 내내 옷을 입고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구르면 되네. 아니 고고가 되고 안 되죠. 하면 다 끝나자. 그냥 도나니 하면 롤러와 낫지 않아? 원래 이거 그 춤추는 거랑 암스타 하는 거랑 내었는가? 프리미엄 그 내가 다 주기 닭 튀기도 과제에서 그 하루 특별 편성을 해가지고 하루에 다 조져버리려고 그랬어요. 한 12시 롤러와 하는 날 조지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닭 튀기는 걸 하지 말고 닭 튀기는 걸 하지 말고 야방 콘텐츠 롤러와 끝나고 사인회를 하는 거야. 아 좋죠. 사인회 현수막 하나 만들어. 괜찮네. 인터넷 스타
아니죠. 미갈. 아니죠. 그때 코스프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스트리머라고 일본 스트리머. 미갈쿠. 로비에서 만나. 일본어로 하면 되지. 어. 일본어로. 예. 강국구 노스타. 미가루장. 미가루장 해가지고 딱 이렇게 딱. 아 롤러가 끝나고 장인어를 준비해야 돼서. 미가루장에서 백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고. 장인어는 이제 날짜 바뀌잖아 근데. 아 맞다. 장인어를 머리로 바뀌지. 저기 아래 1층에 길 건너는 곳. 아니야 여기서 해야 돼. 아, 여기서. 예 여기서 해도 돼요. PC방 입구에 PC방 이제 네. 우리. 아 PC방 영업방이에요 선생님. 나이스팀 TV PC방 오시는 분들 들어오시는 분들이 몰라가지고 PC방 안 들어와요. 자 영업하고 괜찮아. 그래서 영업하셔야죠. 선생님. 우리는 그만큼 돈을 받고 할 거죠. 아유. 영업 좀 안 돼도 상관없어. 시간당 1,000원보다 더 남는 장사야 저게. 그래. 보니까 램파티네. 아, 이쯤 되면 눈사태인데 이걸 누가 불린 거야 이거. 어허. 좋은데? 아. 막을 수가 없다. 어허. 자, 나 디바 옷 입고 하신 분 있어. 이달 보러 부산에서 오. 야, 이거 봐. 이번에 사이즈를 좀 더 키울 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루짱. 거의 지스타급인데. 어허. 제가 봤을 때. 야. 제가 봤을 때 일단 이거 제 개인 피셜로 하늘이 조만간 피살 당할 것 같고요. 야, 얼마 안 남았어, 돼, 쟤는. 제 명줄이 얼마 안 남았고. 야, 원래 있을 때 물어 뜯는 거야. 몇 명 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미가루짱. 제가 그쪽 업계에 그 이거 사진 있잖아요. 네? 그 표지 있잖아요. 아, 그쪽 네. 컨셉으로다가 어떻게 한번 해서 아, 사진도 좀 찍고. 아, 네. 아 미가루짱. 미가루짱 대회 한번 달리죠. 야. 안전 건강 가능합니까? 아, 이러다가 시청자분들 버스 대절도 하시고. 부산 형. 어, 오면 부산 오면 닭 다 사야 돼요. 같이 사인을 하자. 미갈로는 약간 부족하다. 와, 미갈로 부족할까요? 미갈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6년째 응원하는 김기수 숙자입니다. 언제 하는 겁니까? 노숙자분도 오시네요. 버스 좋습니다. 네. 네. 일단은 코스프레가 언제 올지 그게 하면 이제 날 잡죠. 네. 닉네임도 만들자. 츠나미갈 약간 이런 걸로. 안 파십니까? 방금 나왔는데 NGTV 다시 001로? 약간 그건데 품번?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얘기 좀 할게요. 먼저 판매왕 홀스형의 무서움을 미가루는 몰랐겠지. 장인어른 오늘 조나님이 회장님은 인권이 없네요. 네 오늘 조나님이 장인어른 나오십니다. 아 그지 같은 거. 그래서 원데이를 합쳐주실 거고 노답인성 새치오백에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인어른 종료 후 남아있는 2승 숙제 불미 오썸콜 아. 집으로 불타는 미갈인가요? 야, 너 그러다 튀겨져. 불타는 미갈. 그러다 저러다 진짜 현이면이가 할 거 있을지도 몰라. 오늘 집으로 2승 남아 있습니다. 아, 네. 도네이션은 아마 받을 거고. 아이고. 네. 2승이 아니네 그러면. 도네이션은 아, 도네이션이 안 들어올 수도 있죠. 10만 원을 1승 추가로 받을 예정이에요. 안 들어올 수도 있죠, 도네이션은. 그렇죠. 미갈형에게 많은 컨텐츠를 그럼... 다들 사용하셨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집으로까지 이승 딱 하고 집에 하러 갈 수도 있어. 막차 타고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오늘. 3일 후에 결혼식인데 Just make up. 어 발음 찰지다. 야 전 우리 전자노님이 되게 잘 읽어주시네. 아. 야 형 진짜 성공했다. 형 컨텐츠 됐네. 미갈이 컨텐츠네 이제. 그러니까 부럽다. 자 그리고 2018 라켓돌리 너도 시작하면 할 수 있어. 2018 너도 시작하면 할 수 있어. 야 염청교 내일 오후 4시입니다. 시간이 계속 1시, 4시 왔다 갔다 하는데 내일은 4시입니다. 네. 이제. 근데 집으로 할 때 이사님 DLC 구입 가능합니까? 아, 집으로 오, 지금 이사님 DLC가요. 네. 이사님 호러 투나잇 DLC가 43만 원, 아니 48만 원 가량 지금 미달된 상황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집으로 땐 집으로로 하고 아, 그렇죠. 네. 따로. 별도의 방송에서 제가 따로 계속 따로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염청년은 내일 오후 4시고요. 사실 최고의 컨텐츠가 하나 나왔죠. 상식 대전. 아, 아하. 별거 아닌 말 한마디로 스노우볼이. Something new to fire doctor. 이사님 이미 50%가 나 차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습니다. 네. 맞장구리입니다. 상식 대전에. 네. 석시팅과 킹 위잉 석시팅 어려울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야 이거? 석이요? 아 이거야? 욕을 잡았어. 이거야? 뭐라고요? 석! 야 욕 좀 그만 안 되지? 석을 아니야? 야 이거 아닌데? 아니잖아. 이거 아닌데? 석을 아닌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도 아, 이거 앞에도 만만치 않아. 앞에도 만만치 않아요. 뭐야? 뭐야 이거? 킹 리그 파다. 파드레. 파다가. 아주 너무 웃겨가지고. 저 끝나고 근데... 숙소 갔는데 메르시 형이 물어보더라고. 야, 그거 진심으로 쓴 거야? 진짜죠? 아, 저때 집에 가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와, 상상도 못했어. 저게 저 블루나 글에 대해서 해석한 글이 자기에 올라왔더라고요. 왕위를 계승 중이라고. 킹 위 ING 중 파도를 파드로로 파드레. 너무 창의적인 거 아니야? 야, 그걸 직격을 하셨더라고. 와. 아. 와, 미야겠지. 맞아. 그 메르시 오빠 그 집회 어? 천천히. 어? 봤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뭐야 난. 아니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5,000원짜리고 만이라고. 아, 나 진짜.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더니 어, 맞네. 진짜. 근데 그 뭐 도중에 바뀌었나 봐요. 제가 저도 저렇게 알고 있었는데. 뭔 소리야? 뭔 소리예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는 거랑 반대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 가지고 어? 뭐지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1,000원이 되게 5,000원이 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그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하니까 1,000원이 약간 홀쭉하게 생겼잖아요. 되게 그래서 우와. 약간 이이 뭐라는 거야 이이 느낌이야. 아, 약간 5,000원은 약간 좀 더 비싸니까 이황 황 이황 이런 느낌이고 1,000원에 아, 이런 느낌이야. 아, 논리가 무슨 야, 기적의 논리야. 아, 이런 느낌이었다고 진짜로. 아니 근데 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 사이즈로 그걸 구분해. 이황 이황 와, 역으로 갔네 이거. 역으로 갔네. 아, 아, 이걸 잘못 알고 있었어. 아, 야, 역으로 갔네 이거. 아, 진짜. 야, 한국사 1급 인정. 감사합니다. 한국사 1급 자격증 인정. 아, 여러분 한국사 자격증이 있는 오조입니다. 예. 와, 야, 덕분에 이제 평생 잊을 일은 없겠다 이거. 대박이다. 와. 아, 저 이게 제일 놀랐네. 개인전으로 전환하면 제가 점수가 제일 높아요. 왠지 알아? 왜? 너네 팀은 너만 풀었으니까야. 맞아. 완두님이 제일 점수 낮네. 그래, 너만 풀었으니까야. 이게 맞추면 넘어가는 거라서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아.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저희 와. 와이프가 아, 기사 유기키트리 기사가 돼서. 네, 와. 셀럽. 실버간 40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근데 거기에 무슨 나를 실버라고 표현했더라고. 어. 이걸 보고 나서 직원분 중에 한 분이 기사 제목이 잘못됐다고. 저렇게 하면 조회수가 안 오른다고. 40대 부부 몇 년 만에 드디어. 약간 이런 쪽. 아. 기사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내야 된다고. 어~ 기사를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어야 된다. 네. 어. 아. 골든 대 진실버라고. 저는 저 저는 저 그 저 기사에 아래로 스크롤바를 쭉 내리면은 사람들이 SNS에 공유하면서 댓글을 달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봤는데 다들 막 그 자기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주더라고요. 야, 40대도 실버 가는데 너 뭐냐 이런 식으로. 넌 뭐하냐 이런 식으로 다들 공유를 하시더라고. 친구 확인. 너무 아기처럼 좋아하신다. 너무 좋아하신다. 해맑게 좋아하죠. 그럴 때 짜릿하죠. 아, 네. 처음 가본 거라 실버를. 네. 처음 골드가 제일 기분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영태야 형이 먼저 간다 했을 때 처음 골드 갔어요. 네. 다이아는 진짜 뭣도 없어요 지금 봐도. 아,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어. 어, 잘해요 지금도.
지금 실버 4 승급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브론즈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에이, 대기하면 안 되지. 못 올라가. 야, 니들이 사람이냐? 안 돼, 안 돼. 니들이 사람이야? 아이, 안 돼, 안 돼. 브론즈.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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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미드빵이 개웃겨. 아 근데 그거 진짜도 이길걸요? 네. 야 엄마가 남의 집 아빠도 이긴다고. 아 진짜. 아 이사님 황 여왕이네 거기서네. 네. 퀸이잖아. 아, 학부모 미드빵 퀸이네. 엄마가 모르가나에서 점막 걸면 다 끝나. 카밀도 이겨. 네. 아. 선생님한테 촌지 대신에 듀오 해드리고. 제가 한번 실버 올려드릴까요? 네. 신앙 리얼 브론즈 폐지 위기냐? 그렇진 않고 제가 이제 진성 브론즈 분들 이제 섭외를 한나도 사실은 이제 너무 잘해요. 네. 아 그렇죠. 한나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진성을 좀 섭외를 좀 해야지 돼요. 그래서 후보군으로 작은 재빈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 요새 방송 열심히 하시더라고. 네, 작은 재빈님이 네. 그때 게임을 하고 우리가 그걸 중계를 하고. 작은 재빈님에게 우리가 소정의 뭔가 좀 드리고. 먹힘형의 데이트권으로. 아 안 되나? 이 형 3일 뒤에 아, 결혼해. 아 맞다 결혼했지. 아, 아 예. 결혼하신 분과 아, 결혼할 분. 아, 아 맞다. 아, 안 되는 거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뭔가 그래서 실황 리얼 브론즈의 취지에 맞는 컨텐츠가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아 결혼이지. 그 방송 제목이 항상 브론즈 5가 어때서 그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친문 패권주의 홀수의 문도 평가. 지금 문도 이제 너프되거든요. 너프되기 전에 지금 꿀 빨면 돼요. 자, 아 빨리 너프됐으면 좋겠어요. 개 좋아요. 내가 문도를 하고 싶진 않아. NTR NTR 말하고 있더니 실제로 하게만 뭔 소리예요. 그 전에 안데레가 탐문도보다 네. 정글문도가 사게요. 정글문도요? 네. 정글문도 신짜오 만나면은 바로 살 발라질 것 같은데요? 발상이 틀리다. 이게 정글문도가 왜 좋으냐면 정복자도 되고요. 네. 기발도 되고 네. 뭐 다 돼요. 네. 그리고 정복자들면 일단은 걔 궁 쓰고 계속 대지잖아요. 네. 정복자도 궁합이 좋아요. 오. 정글문도가 해보니까 아 정글문도 근데 진짜 2레벨에 카정 들어오면은 그것만 피하면 돼요. 그냥 어차피 탑라이너도 네. 초반에는 약하잖아요. 네. 6렙도 별로고 근데 그 카정 치는 것만 좀 막아주면 무난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정글이 기여도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야, 티어가 달라. 여기는 문도 잘 먹혀. 여기는 그걸 몰라. 동네가 달라. 근데 확실히 문도 지금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정글도 보면은 그 고티어에서도 정글 승률 순위가 막 치고 올라가요. 정글 문도가. 네. 아 진짜요? 네, OPGG 그 정글 검색해보면 문도가 완전히 OP 그 위치는 아닌데 순위 상승폭이 장난이 아니에요. 기발 들고 그래서 정글문도도 좋고 탑문도도 좋고 근데 지금 너프 예정이라 너프 되기 전까지 친문 패권주의입니다. 네. 노틸러스는 이제 버린 거예요? 아 친노는 라인전이 너무 약해. 네. 라인전이 너무 약해. 그쵸? 네. 제가 노틸러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닌가요? 딱 나와요. 네. 친문이 문도 와 2위. 문도 지금 2위잖아요. 오. 2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떡상 승률 네. 왜 이렇게 높아요? 정글문도 아 근데 이게 궁이 진짜 개사기예요. 떡상이에요 지금. 궁이 많이 사기입니다. 이야 내가 탑문도 정글문도 두 개 다 해보니까 네. 탑은 상성 때문에 라인전이 막 진짜 찌그러지고 해야 되는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활개를 못 치는 정글은 초반 카정만 안 당하면 그냥 계속 세요. 속도는 네. 빠르죠 굉장히. 네. 그래서 이 친노는 라인전이 너무 약해요. 라인전이 너무 약하고 걔는 그냥 샌드백이에요. 네. 라인전이 너무 약하고 친노는 라인전도 그렇게 약하질 않아. 네. 그리고 친노는 정글이 좀 너무 안 돼. 근데 친노는 정글도 돼. 다재다능하네. 아. 전체적으로 다 밸런스가 좋아. 친문이 지금 네. 타이밍이 지금 너무 좋죠. 친문 하세요. 그 다음에 센게 또 있죠. 네. 친이
신입? 도벽 이즈리얼. 아, 전 아, 일하길래 아, 마스터인 줄 알았네요. 도둑질 해다는. 어. 나 이렐리안 줄 알았네. 어. 도벽이즈. 네. 잘 어울리죠. 도둑질 하잖아요. 도벽을 들어줘야 돼요. 이즈리얼 도벽 안 들면 안 되거든요. 이티. 도벽질 하는 거면 친이보단 양이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오랑캐 느낌 나는데? 근데 걔 이즈리얼 요즘 순간이동 많이 들어요, 원딜이. 투항성은 어때요, 트런들? 힐 안 듭니다. 뭐, 투항성은 트런들 특패. 예, 네, 트린다며, 트위치 이런 트위치. 거 있는데. 네. 트위치는 약간 투항상은 안 올리고 어. 약간 친이의 어떤 또 다른 영역이라 어, 투항상이 일단은 친문하고 문도랑 네. 특패랑 잘 맞는다고 잘 맞아요. 어. 네, 잘 맞습니다. 카드를 던져주잖아요 또. 네, 아 그러네. 투항상님이 카드를 딱 던졌는데 트럼프 카드를 던져준다고요. 그럼 아. 문도가 때리는 거죠. 뒤에서 골카 그러면은 어. 문도가 넷. 아. 야, 잘 받아 먹네. 외교하는 거구나. 외교관이네 문도가. 요원이구나. 야, 그렇죠. 카 하면 가는 거구나. 아, 그렇죠. 정치 게임이니까 롤이. 아, 예. 그렇죠. 정치 게임이죠. 알겠습니다. 무시하면 문도가 완전 개사기입니다. 근데 다음 버전에서 너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꿀을 좀 빨고 있는데 너프 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발 빨리 네. 패치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이스가 역대급 암흑 게임인 것 같습니다. 답이 없어요. 제가 어제 하다하다 진짜 못해 못 깨져서 블라디미로 했거든요. 못해서 개털려. 문제가 지금 복합적이야. 내가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게임을 안 하던가 떨어지든가야. 문도 하면 돼요. 문도는 자신 좀 그 자존심이 상해서 안 돼요. 문도 지금 너무 세. 아 안 돼요. 근데 본인이 말해도 그런 거지. 문도만큼은 지금... 도저히 못하겠어요. 점수를 떨구고 말지. 근데 제가 이거 챔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와디드랑 히프 왔을 때 와디드가 히프가 그러는 거예요. 아 라이스게임TV 롤 컨텐츠는 답답해서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 왜 그래 새벽에 좁쌀이 게임 방송도 해? 이러니까 조용히 당연하죠. 절레 근데 그게 걔네들이 좀 더 답답한 거야. 당연히 답답하죠. 뭔가 어설프게 할 줄 아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아예 못하면은 관심을 끄는데 어설프게 하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나머지 애들은 답답한 게 컨텐츠잖아. 좁쌀은 잘하는 게 컨텐츠인데 못한다는 게 문제. 지금 인정합니다. 잘하는 게 컨텐츠인데 이렇게 제이스를 하네. 지금 강등당했기 때문에 인정 또 인정합니다. 지금 티어가 어디시죠? 2까지 떨어졌어요? 차라리 그러면 가렌을 해. 그리고 완전 똥챔을 하면은 약간 똥챔으로 이길 때 희열이라도 있거든. 사장님 가렌은 똥독이 오른다니까요? 가렌은 그냥 똥이 아니야. 독이 올라. 죽어. 아 이게 지속 데미지가 있구나. 어. 다른 거에도 독이 계속 묻어있네. 다른 건 똥이 아. 묻는 거지만 가렌은 어. 똥에 잠수하는 거예요. 죽어. 똥독에 빠지는 거구나. 어. 아 최근 요새 다리우스 원챔으로 챌린저 찍으신 분도 나오고 그렇대요. 다리우스 지금 꽤 세. 네. 다리우스는 안 센 적이 없어요. 네. 다리우스는 언제나 탑 근접 챔프한테는 무조건 날개죠. 네 그렇죠. 네. 탑 다리우스가 밴되는 이유가요. 그냥 탑 라이너들이 다 밴하는 거예요. 다리우스를 이기기가 싫어서 이기기 어려워서. 그렇죠. 요새 그래서 히포가 아 중간 이동을 들 필요가 없대요. 요새 게임에서는 탑이 그냥 점화나 저만 들면 된대요 그냥. 그냥 제가 이기면... 어제 그 말 듣고 그럴싸한데 하고 저만 들고 들어갔거든요. 갱이 나한테만 와요.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인생 망합니다. 인생 망. 할만한데 하고 저만 들고 가잖아요. 정글러가 1분마다 와요. 저만 걸고 죽여야죠. 정글러가 있어. 이대니가 못 이겨. 괜히 튀어나오지 마세요. 괜히 상대방이 어그로를 끌면은 좋을 거 없어. 못 이기고 안 지는 게 좋지. 까불다가 뒤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네. 테를 안 들었어 이놈의 스키가? 어 계속 와. 야 도와줘 이러면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냥 뭐 가렌이 분명히 버프가 됐는데. 네. 아 언제 저 해요? 아 근데 가렌이 11레벨 이상서부터는 되게 세지거든. 네 생각보단 쓸만해요 가렌이. 16레벨 되면 네. 슈퍼맨으로 바뀌어요 진짜. 아이언맨 돼요 걔. 근데 게임이 16레벨 찍기 전에 끝나요. 그게 문제죠. 예 네. 네, 그렇죠. 그게 문제야. 깡깡 하는데 그들의 게임이 끝나. 가렌은 페이커 가갈갱밴 그거 이외에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페이커도 가렌 이제 팬 안 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렌은요 뭐라 그래야 되지? 성능이 안만 좋아도 유행하긴 힘들 겁니다.
챔피언 자체가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그런 허접한 챔피언을 하는구나. 거기서부터 자괴감을 느끼기 때문에 안 합니다. 실력이 있으면 보통. 더욱더 다양한 본인의 피지컬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을 선호하지. 이게 가렌은 정강감지 않아요 캐릭터가? 아니 가렌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보면 센 구석이 있어. 요즘에 이제 그 유령무의가 좀 핫하잖아요. 문도도 유령무의 문도거든. 네,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망자에 가본 유령무의 시너지가 너무 좋아요. 가렌도 그 시너지가 나요. 그리고 가렌의 이 스킬은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스킬로도 끊기지 않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심판의 크리가 묻어요. 네. 유령무의. 유령무의 무한의 대검 크리 세트를 갈 수만 있으면 때려도 스턴을 걸어도 그 심판에는 크리가 다다다닥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 근데 네. 못 간다는 게 문제잖아요. 아, 갈 순 있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좋은 구석이 있어. 캐리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돌려면 붙어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그렇죠. 이게 그 패치된 게 방템 가렌이 아니라 공격 가렌을 하라고 패치를 해준 거예요. 공템을 갈 수만 있다면 네. 가렌이 무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그래서 이거는 고수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줘봐야 돼요. 하수들은 따라가야지. 분명히 그 가렌을 제대로 딱 보고 이해하고 공템을 가잖아요. 공템 가렌 진짜 무서워요. 지금 이 자세 온 줄 알아요? 똥 얘기네. 이만한 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하지만 가렌이... 그것이 황금으로 보였습니다. 가렌이 진짜 세긴 세요. 세긴 센데 진짜 해보면은 불만사항이 너무 많이 나오나 그런 챔피언이라 이게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가렌이 이 심판을 돌잖아요. 네. 미니언을 그냥 통과해요. 네, 그렇죠. 네 통과해요. 네. 네. 근데 다 잘 몰라요. 가렌을 다들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유령무리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근데 그건 치명타. 치명타랑 1대1 강하니까. 거기다가 공속, 2소, 그 다음에 댐감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거기에 정복 자랑도 잘 어울려. 남의 집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 자랑한다던데. 이게 왜 자꾸 가렌? 이분은 가렌 자랑하시네. 가렌을 정복자가 심판을 도는 동안에 정복자가 켜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타 딱 치면 정복자가 터져요. 네. 근데 유령무랑 공속 빨라지잖아. 네. 정복자로 퍽퍽퍽퍽 심판 들면서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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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 근데 가렌의 크리모션이 찌르기예요. 네. 아 맞아 그래요. 진짜 네. 보기 힘들지만 찌르기입니다. 네. 크리모션이 있어요 가렌도. 당연히 있겠죠.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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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너무나 아픈 거. 지금 보니까 약간 그 고스트바드 왕 세대 맞아야 되잖아요. 고스트바드 왕 뒤에 현준이가 지금 유령으로 있는 거야. 약장수가 딱 빙의해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건데. 예. 아니, 분명히 센 부분이 예. 있어. 분명히 진짜. 아니 가렌이 세대 찌르는 느낌이 이러지 않아요. 막 뛰어가다 뛰어가다가 총 드드드드 맞고 막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찌르고. 맞아요. 만두가 빈결. 아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좀 마세요. 제발. 아 진짜. 만두 빈결 가렌으로 골드 삼갔다고. 아 빈결 가렌. 네 이게 좀 빈결 가렌으로 골드 삼갔으면 딴 거였으면 플래닛 진작 찍었다. 아 가렌. 그, 맞아요. 원래 플래티넘인데 빈결 가렌 같은 거 하니까 못 올라가는 겁니다. 저거. 네. 틀림이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어쩌다 가렌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렌 그냥... 얘기로 10분이나 할 만큼 이게 그리고 그만 좀 하세요. 가렌이 불크를 하잖아요. 와~ 와~ 네. 불크를 말고도 기본적으로 심판에 방각이 들어있어요. 아 그쵸. 기본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쵸, 그쵸. 네. 방각이 불크리 가면 거의 퓨어댐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네. 명절에 이제 할머니 얘기할 때 첫째 둘째는 지쳐서 안 들어요. 근데 며느리들이 이제 들어주거든. 며느리들이 제가 이 모든 걸 종결 지어드릴게요. 이 모든 걸 종결 지어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사장님이 골드 5빵점 10연패 상태에서 고를 수 있는 챔피언이 가렌이면 인정하는 거예요. 포크넘마가 저런 2단을 맞춰준 거. 난 지금도 문도해. 사장님이 가렌 내가 그래서 해봤어. 졌잖아요. 안 돼. 저 대전 기록 봤어요. 이런 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좁산한테 한번 연구를 해달라고 하는 거지. 이거 분명히 아 가렌으로 연구를 해달라? 어 아 공템 가렌! 지금 마스터 가려고 노력하는 애한테 가렌을 해라. 공템 가렌, 공템 가렌. 3까지? 이게 바로 디아블로에 나오는 아즈모단이죠. 네. 넌 도망칠 수 없다. 지금! 지금 나를 빨아들이고 있잖아 지금. 이게 이마 맞방에 바삐 보석으로 지금 어? 악마의 꼬드기 마냐 이게. 아 그렇지. 빙결 가렌 난 진짜. 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도 지금은 네, 꿀 빠지면 됩니다. 거. 제가 정글 문도 7승 8승 3패인가 정글 문도. 오 좋네요. 네. 강력하군요. 홍대 누드 크로키 유출 사건 아씨 이런 게 있었고 왜? MBC 전 지역 참견 시점에서 이 개새끼들이 이게 지금 아, 워마드하고 일베 병신 정신이야 쌍으로 이제 네. 쌍으로 아주 그냥 지랄 났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 걸까요? 오뎅 먹다가 뭐 하면서 세월호 네, 그 뉴스 장면이 나오는데 그 뉴스 장면에서 백 배경이 요거를 뭐 하는 거야? 따서 아 잠시만 찾는 것도 졸라 소름 돋는다. 그러니까, 왜 저거를 써? 저건 일부러 한 거예요. 에. 아마 일부러 했을 겁니다. 그냥 어묵만 먹었을 뿐인데. 예. 예, 이 형자 그 다음 녹화 참여 안 했고. 네. 예. 이 형자 잘못이 형, 없죠. 그쵸. 이 형자 친구 그냥 한 건데 그거를 거기서 그렇게 편집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충격받아서 예, 이제 녹화 안 하고 예. 지금 최송원가요 사장이 내부 뭐 조사로는 신뢰받아서 근데 외부 조사팀을 꾸리겠다 외부인이 참가하는 그래서 발본 세건을 하겠다 예. 근데 사실 누가 결정했는지 그거를 그냥 알 수 있지 그쵸 이거 만든 놈 근데 이게 허가한 놈 조연출이 했대요 솔직히 네. 허가한 놈은 모르고 그럼, 몰랐을 수 있어요. 블러 처리하고 자세히 보면 모를 수도 있는데 만든 놈이 병신이지 이건. 그죠 제일 나쁜 놈이 만든 놈이죠. 만들어서 블러 처리해서 준 거니까. 그런 그렇네. 게 일베들이 일베충 새끼들이 여기저기 껴들어가가지고 분탕질 치는 게 야, 얼마나 회사하고 프로그램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거에 피해를 끼치냐고. 그러니까 일베충 새끼나 워마드 이런 미친년들이나 메갈 이 등신들은 똑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엄청 재밌고 엄청 흥하고 있었거든요. 엄청 흥하고 있었어요. 아마 동시간대 시청률 1위였을 거예요. 이게 이영자 그 맛집 투어 막 이런 게 여기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쵸. 미슐랭 저리 꺼져라. 문어가 말이다. 거기 있는 문어가 심해서 심해서 거기 있는 심해 어들을 쪽쪽 잡아먹고 그거를 뼛속까지 영양분을 담고 있다가 우리 어부님께서 건져 올릴 때 속 올라오셔 가지고 뭘 시작을 해가지고 탄생부터 시작을 해요 음식을 설명을 하는데 와 진짜 재밌는데 이거는 홍대 누드 크로키도 진짜 개 그지 같고 에휴 이것도 전자 철근도 그렇고 네 어 저 너무 재밌 저 이게 그 케이블 TV 1번 틀면은 저게 자주 나와요 맨날 봤는데 커뮤니티라고 부를 수도 없어 쓰레기 집단 두 개가 예 맞아 망치고 있어. 예. 네. 그래서 진짜 두 워마드, 그러니까 메갈로 보통 통칭하는 메갈과 일베 둘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들. 예. 네. 그냥 얘네들은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DC 가지고 말해. DC는 그냥 뭐랄까 자기들끼리 그냥 그러고 놀았거든요. 예, 그렇죠. DC는 병신 소굴인 데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지 않으면 굳이 안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네. 그냥 모여서 놀았지. 네. 바깥에다가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 네. 자기들끼리 병만 막 이러면서 낄낄대고 이렇게 노는 게 다였는데 얘네들은 밖에다가 해를 끼치고 앉아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문제죠. 네. DC 코겔이었죠. 거긴 안 좋은 데잖아. 굉장히 위험한 데잖아. 위험한 곳. 저는 옛날 학생 때는 힛겔이라는 곳만 한 번씩 갔었는데 네. 거긴 추계 같은 느낌. 아 DC 하면 또 새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아 이거 나중에. 아 개인 방송 때. 네. 아, 네. 아 미친 놈이 하나 있는데. 아무튼 뭐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학 축제에서 주점 못 연다. 보건적으로 음식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렇죠. 오, 맞는 말입니다. 네. 맞아요. 네. 보건적으로 음식하는 것 자체가 술도 못 팔아요? 음식 자체를 팔면 안 돼. 네, 주점이 못 연다는 게 안주가 없으면 안 먹겠지 사람들이. 술도 못 그러면... 팔고 음식을 돈 받고 파는 그 행위 자체가 아예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교 안이 예전에는 그게 이제 됐었던 게 뭐였냐면 워낙 이제 독재 시대 뭐 이럴 때 대학교 교문 안에는 그런 것들이 약간 치매 법관처럼 이렇게 봐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걸 문제가 하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요. 아마 푸드 트럭으로 대체할 거예요. 업체 불러서.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돈이... 자기네들이 이제 이걸 못 네, 그걸 못 당기죠. 이게 돈 엄청 벌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맞. 예. 저 아씨. 이게 체육관 뭐 했어? 저희는 이제 돌아가면서 동아리들 하나씩 선정해서 했는데 아, 일단은 가면은 이제 선배들이 졸업한 선배들이 오면은 다 사주고 그러니까 돈이 엄청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뻥튀기를 졸라 해서 이게 진짜 많이 남아요. 네. 그래서 이거 주점 한번 하면 그래서 이제 그 과에서 아니면은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남긴 돈으로 뭐 할 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 못 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학교가 사실 이것도 어른들의 문제인데 20대들이 뭐 그 어른들 보고 꼰대꼰대 하잖아요. 대학생들이 개꼰대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린 꼰대 새끼들이 너무 많아. 보면 총학 이런 데도 이미 다 업체들하고 이런 거에서 돈 먹으려고 총학하는 애들도 들을 게 많고 네. 총학 털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20대 새끼들이 이미 비리나 이런 거에 이미 쩌들어 있어요. 네. 이미. 맞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20대 이 꼰대 새끼들이 들을 게 많거든요. 이거 주점 못하게 하는 거 가지고도 또 지랄할 거예요. 왜냐면 이권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새끼들이 보면 대학교 안에서 그 똥궁기 있잖아요. 아 졸라 심해. 아, 와 진짜 한심해 죽겠어. 요새도 심한가? 저희 제가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한심해 죽겠어. 저 때는 되게 심했어요. 네. 여기는 또 체육 쪽이다 보니까 네, 저 때는 심했는데 네. 지금 요새는 또 안 좀 많이 풀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아 진짜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담배를 피는데 뭐라? 오른손으로 담배를 피지 말래요. 진짜 왜? 난 몰랐어 1학년 때는. 군대를 갔다 와서 알았지. 오른손은 경례를 해야 되니까 되니까 왼손으로 담배를 피라는 거야. 근데 대학에서 왜? 그걸 모르겠어요. 왜? 그러니까 이유도 몰라. 그런 게 있었어요. 저 1학년.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선배라는 작자들이 자기가 군대에서 그렇게 아우박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그랬죠.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또 이제 과나 동아리마다 문화마다 좀 달랐는데 저희는 되게 편하고 했는데 난 그런 데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 지금 20대가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분명 어른들이 만든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러니까 군대랑 똑같죠. 내가 당했으니까 네. 너네도 당해야 돼. 아 근데 우리는 저는 성대 나왔잖아요. 성대는 술도 선배고 교수건 두 손으로 못 받게 했어요. 왜요? 그런 권위주의 같은 거를 우리는 없애야 된다. 그게 제일 진짜 어이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른들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왜냐면 두 손으로 네. 뭐라 그러거든 혼내거든요. 네. 술자리에서 평등하게 먹자. 네. 왜 두 손으로 꼭 받아야 되냐? 두 손으로 따르 한 손으로 따르고 한 손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명절에 어른들 난소를 받다가 욕먹고 아,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대학이라는 곳이 그런 거를 뭔가 타파해야 된다 깨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의 대학생들 보면 더 병신들이 되는 것 같아. 형이라고 부르는데 너는 나의 노예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 별의별 그지 같은 거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좀 대학 따라 과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다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아, 좀 힘들죠. 네. 자 롤라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나스로 장인어른 장인어른 입고 끝나면 집으로 집으로까지 진세형님은 사실상 예능 게임이겠네요. 그러니까는 예.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뭐 대단한 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핑계 잘 되겠죠. 정치법 배우세요. 예. 머리카락 한 시간에 천 개 심는 식목이가 3년 내에 상용화 된다고 하네요. 내일 염천교 때 얘기하죠. 자, 롤라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